관절 환자들은 또 운동하라고 해도 참 그거 저도 이렇게 운동 처방을 받으면 거의 잘 안 하게 되죠. 예. 이게 특히 관절염 환자들은 이제 운동하라고 그러면 걸으라고 하면 아프니까 잘 안 걸으세요. 맞아요. 아프다고 그런데 사실은 아파서 안 걷는 게 아니라 안 걸어서 좀 아픈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한 시간을 걸을 때 아프면 이걸 6번으로 나눠서 10분씩 걷고 쉬어도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눠서 해도 조금씩 조금씩 걷는 게 훨씬 낫겠죠. 예. 네. 평소에 이윤식 씨나 유진아 씨 같은 경우는 운동을 어떤 운동들 하시나요? 저요? 예.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, 예, 예. 솔직하게. 예. 예, 제가 지금 예. 운동을 안 하고 있죠. 아예 안 하세요?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하려고 지금 아, 강수인 선생님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데도 그게 운동 아닌가? 아, 일하시느라 뛰어다니시나요? 아, 그렇기도 하고 예. 가끔 아파서 아이고 예. 내가 더 늙기 전에 예.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병원에 가면 예,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? 뭐라고 그러세요? 살을 빼세요. 아, 살 뺄 줄 몰라서 못 빼요. 그 소리를 해서 진짜 예. 기분 나빠서 가기 싫어요. 정말 지금까지 한 2만 번 들어봤어, 내가 살 빼는 얘기. 남의 일이 아니오. 네, 맞아요. 걷기 운동이 제일 좋습니까? 어떻습니까? 2015년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한 50세에서 이제 80세 정도까지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환자분들을 한 1,800명 정도 대상으로 걷게 한번 시켜봤어요. 그랬더니 한 하루에 한 2,000보에서 3,000보 사이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면 예. 조금만 움직여도 2,3,000보는 할 수가 있는데 네네. 그 정도를 했더니 굉장히 의미 있게 좀 그러니까 관절염 통증을 좀 개선을 할 수 있었고 6,000보 이상을 걷는 분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관절염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뭐 그러니까 자꾸 나눠서 자꾸 걸으십시오. 걷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. 근데 요즘 뭐 워낙 먼지가 또 많다 보니까 네. 이 미세먼지도 걱정되죠. 아니 진짜 집에서 네. 창문도 안 열고 있는데 나가서 운동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? 지난주 수요일부터 걸으려고 강원을 했는데 미세먼지 먹을래? 걸을래? 그래서 먹는 것도 전 상과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. 미세먼지만 이제 없어지면 이제 걸으려고 맞습니다.